11월 16일 서울 수유리의 자리 잡은 아카데미 하우스는 프란츠 페링, 주한 독일 대사를 비롯한 내외 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그 준공을 보았습니다. 이 아카데미 하우스는 우리나라 각계각층 지도자들의 대화의 광장으로 마련된 것인데 지난 1962년부터 세계교회협의회의 주선으로 독일 정부와 교회의 보조를 얻어 이날 준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건평 1296평에 객실 44, 회의실 4을 갖추고 있는 이 5층 빌딩은 앞으로 이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장으로 사용될 것이며 또 참가 대표들이 유숙할 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계공업 육성책에 힘입은 부산 정밀기계에서는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국산 재봉틀을 수출했습니다. 공업 계열화를 통한 합리적 경영에 힘쓰는 이 공장에서는 올해도 서부 독일, 영국, 월남 등지 수출에서 6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대한통운에서는 신장비 도입에 따라 기술 개발과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부설 기관으로 자동차 학원을 설치했습니다. 이 학원은 앞으로 다가올 자가용차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자동차 교습 학원입니다. 남편의 출근길에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길에 주부가 핸들을 잡게 될 70년대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어느덧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겨우살이 걱정으로 마음을 조이게 되지만은 이젠 우리 농촌에서 온상재배가 활발해져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으니 한꺼번에 많은 김장 준비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연료 문제는 우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긴 하지만은 지난 59년도부터 해마다 12%씩 생산이 증가되어 온 무연탄의 금년도 수요량은 1218만 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수요량보다 32만 톤이 많은 1250만 톤의 원탄을 확보하고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조 공장의 시설 확장을 위해 대도시 교외에다 대규모 연탄 생산 공장을 새로 세우는 등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정부의 연료 현대화 정책에 따라 빵가스유를 비롯해서 경유와 석유를 이미 천만 바렐이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의 연료를 점차 연탄으로부터 석유로 대체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석유 바늘을 비롯해서 각종 석유 기구들이 우리 가정의 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있으니 금년 월동 문제는 어느 해보다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가스방지 전시회에서 새로운 다공식 연탄가스 제로기 등 여러가지 가스방지 기구들이 선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긴 하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스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김장감은 풍족합니다. 이딴 수해와 이상 저온 현상으로 생산량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지 소식에 따르면 수요량을 메우고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초의 경우를 보면 전국 수요량 59만 톤보다 많은 60여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 역시 수량보다 3만여 톤이 많은 53만 3천 톤가량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돼서 올해 김장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형편입니다. 이 밖에 타와 마늘, 고추 등 김장에 쓰일 양념감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김장값은 다섯 사람 가족에 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0회 생일을 맞은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씨가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의 걸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창작 걸작품이 많은데 그 중에는 그의 취미가 살려진 투라는 그림도 있습니다. 특히 이 노화가 피카소는 투를 즐기는데 피카소가 휴양하고 있는 리비에라의 발타우리스에서는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투가 벌어졌으며 피카소는 구경꾼들 틈에 섞여 생일날의 한때를 즐겼습니다.